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경제계 각양각색 셀럽들의 발언 제가 속속 뽑아서 준비해왔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4월 주택가격이 14.6% 상승하면서 3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여기에 따른 전문가들의 우려가 나왔습니다. 진로우의 경제학자 매튜 스피크먼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균형 잡힌 시장으로의 복귀는 a long way off, 앞으로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마지막 줄에 home price appreciation, 주택가격이 상승한 것은 subside, 가라앉을 징후가 계속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집값이 오르면 월세도 오르고 결국 인플레이션 데이터에 필연적으로 반영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이렇게 미국도 우리나라도 집값을 못 잡아서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어제 발표된 주택가격 지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강민정 캐스터 첫 번째 이야기를 전해줬는데요. 뭐 부동산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도 부동산 지표들이 좀 올라가고 있어서 뭐 일각에서는 뭐 부동산과 주식 뭐 다 올라가고 버블이 좀 터지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들도 있다고 하던데요, 미국에서도. 네, 뭐 그런 우려들 굉장히 많고요. 이 주택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네. 지금 미국 시장에서 보는 주택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은요, 네. MBS, 주택담보, 저당금이죠. 채권이죠. 네. 그리고 이것을 지금 400억 달러치 한 달에 지금 사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주택가격이 이렇게 오르면 이 MBS 사는 것부터 줄여야 되거든요. 너무 많이 사다 보니까 금리가 너무 낮아져 있어요. 그래서 낮은 이자 때문에 이런 지금 과수요가 생긴다. 주택 수요 급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MBS를 줄인다는 얘기, 이것 때문에 줄인다는 얘기가 나오면 그게 테이퍼링에 제일 먼저 그쵸.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있는 숫자인데 일단은 뭐 팬데믹 때문에 도시 아파트에서 교외로 뭐 이동하는 그런 추세 플러스 주택 신규 공급이 굉장히 줄었어요. 미국도 사실 미국 내에 일자리들이 많지만 주택 짓는 것은 남미의 어떤 노동자들이 와서 짓는 부분들이 많은데 팬데믹 때문에 그게 완전히 지금 봉쇄되어 있는 상황에서 판매용 주택이 굉장히 부족해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올라가는데 이 주택가격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게 추세를 보시고 계신 게 좋은 게 테이퍼링의 신호는 주택가격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MBS를 줄이냐 안 줄이냐에 논의가 된다는 자체가 테이퍼링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주택가격 얘기는 분명히 어떤 모습이라든지 8월 26일부터 8월 28일에 잭슨홀 미팅에서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재 지금 나와 있는 뭐 14.6% 네. 굉장히 높습니다만은 월스트리트나 이런 시장의 전망치와는 지금 딱 맞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큰 지금 파급은 없으리라 보여지는데 추이는 굉장히 우리가 잘 살피고 있어야 되는 경제 지표 중에 하나로 보여집니다. 네, 자 좋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동산 미국에서의 부동산 가격은 테이퍼링의 사인이 나올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된다. 뭐 어제도 저희가 한번 전해드렸는데 연준 위원들 이야기 사이에서 MBS와 관련된 그렇죠.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 테이퍼링의 여러 방법 중에 또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으니까요. 부동산 가격도 계속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셀럽의 이야기 또 확인해 볼까요? 강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테슬라의 주가가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UBS에서 리포트를 냈는데 기존 730달러에서 660달러까지 낮췄다고 하네요. 자, 이 같은 분석을 내놓은 애널리스트 패트릭 험멜입니다. 우리의 가장 단기적인 우려는 이것입니다. 테슬라의 디맨드 모멘텀, 수요 모멘텀이 중국에서 슬로잉, 느려지고 있다, 즉 둔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라고 말을 했고요. 구체적인 이유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현지 조사를 시행한 바에 따르면 BEV, 즉 배터리 전기 자동차의 수요에 있어서 Domestic Brands, 중국 자국 브랜드들이 테슬라보다도 더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660달러가 목표 주가면 현 주가보다도 낮은 수준인데요. 이 테슬라 최근에 시세가 좀 지진부진하긴 했었습니다. 오랜만에 이 테슬라에 대한 고문님의 투자 전략 궁금한데 자, 스튜디오에서 들어보세요.
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뭐 테슬라입니다. 네. 테슬라 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우리나라에서는 테슬라 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지만 네. 중국 쪽에서는 생각보다 수요가 둔화하고 있다라는 네. 뭐 중국 내 전기차 업체들 경쟁 업체들이 많기도 하죠. 네, 많고 또 이제 불매 운동이라는 게 브레이크 사건하고 네. 그다음에 자율주행 사건 때문에 그런데요. 근본적으로 지금 나오는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를 보면은 경쟁 심화를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요인으로 뭐 보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뭐 유럽에서도 폭스바겐에게 1등을 뺏겼고요. 미국에서는 포드와 현대차의 이제 추격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여기에서 그 보고서들의 내용들을 한마디로 뭐 요약을 해서 네.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테슬라가 모델 신제품의 모델이 지금 지연되고 있다. 그쵸, 예. 그다음에 테슬라에 이렇게 되면 테슬라 분명히 가격이 낮춰질 것이다. 등등으로 지금 표현이 되면서 이 주가가 뭐 하향 조정이 돼 있는데요. 진짜로 그 얘기를 읽어보면서 느낀 게 테슬라가 최근에요 신제품 출시가 없었어요. 그러게요. 그러면 거꾸로 해석을 하자면 테슬라에서 신제품 얘기가 나오는 순간 주가는 오르겠구나. 그렇게 저는 테슬라에 대해서는 해석을 하고 뭐 싶은 게 뭐 제 의견이라고 봅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테슬라 최근에 좀 잠잠한데 뭐 일론 머스크가 뭐 우주나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서 전기차 출시를 좀 뭐 소홀히 하는 건가요? 신제품이 나오면 또 테슬라의 주가 어떻게 달라질지 모른다라는 지금 고문님의 의견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 셀럽의 이야기, 마지막 이야기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유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유나이티드 항공이 포스트 코로나에 베팅을 합니다. 에어버스와 보잉 등에서 여객기를 270대나 주문한 건데요.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오더라고 하네요. 자, 유나이티드 항공의 CCO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주문한 여객기는 MAX-10과 A321 네오 여객기인데요. 이들은 그들의 시리즈 가운데서 The Largest Models, 가장 큰 규모의 여객기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더 자세한 말말말 들어보시면요. 우리 유나이티드는 이 여객기를 이용해서 in those markets, 이 시장들에서 성장을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시장이냐? capacity constraints, 승객을 수용하는 데 좀 제약이 있었던 시장에 투입해서 성장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유나이티드의 이 같은 역대 최고치 주문, 아마도 그만큼 포스트 팬데믹 수요가 좀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라는 어떤 자신감까지도 내비친 것 같은데요. 그럼 여기에 대한 분석 스튜디오에서 들어보시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셀럽은 말했지로 돌아옵니다.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항공사 이야기인데 유나이티드 항공이 네. 항공기를 엄청나게 주문을 했습니다. 네. 자, 뭐 미국에선 이제 뭐 여행이 뭐 거의 뭐 완전 개방되는 건가요? 아닌데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적자만 이렇게 내던 회사에서 갑자기 비행기를 270대를 산다? 지금 7월 달에는 흑자 전환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유나이티드가 발주한 비행기 대수는요 500대입니다. 210대 신규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한 220대, 230대를 지금 이제 제작을 의뢰를 해놓은 상태예요. 자, 잘 보시면은 이거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지금 팬데믹 이후에 70억 달러를 정부 재정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어쨌든 간에 이제 뭐 이연수요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 항공기 제작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전 후방 효과 부품 회사 이것에 대한 생태계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다면 뭐 270대 하지만 이거 뭐 야 내일까지 갖고 와가 아니고 3년, 5년 걸리는 부분들이라서 새로운 생태계를 지금 만들어 놓고 있고 또 사실 정부에서도 야 살 거면 지금 주문을 내. 그래야 지금 뭐 우리가 V자 반등을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 등등이 이제 나오고요. 유나이티드에서 보면은 유나이티드가 제가 50인승이 제가 굉장히 이제 주종이었는데 맥스텐은 지금 나오는 730 기종 중에 제일 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뭐 운항을 하는데 이러면 사실 고가 항공권 팔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비즈니스석도 있고 뭐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이제 겹쳐져서 합니다만은 저는 정부에서의 그 뭐 말하는 전후방 효과에 대해서 지금 정부 측과 유나이티드가 일단 합의 맞았다. 그리고 지금 70억 달러, 7조 이상이 지금 2년 동안 들어간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보훈의 성격도 분명히 갖고 있는
여러 가지가 고려된 270대의 신규 발주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이렇게 유나이티드 항공이 일단은 뭐 전체적인 뭐 여행 수요나 이런 것들도 반영이 됐겠지만 정부의 뭐 지원금을 받고 이런 것들에 대한 또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리고 앞으로를 위해서 뭐 먼 훗날을 위해서 미리미리 좀 항공기를 사놓고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다라고 좀 볼 수 있는 시각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최어금과 함께 셀럽은 말했지, 그리고 와치업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고용지표 이런 것들 네.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